네, 지금 보시는 것 위험천만한 이른바 보복운전 장면입니다. 이 보복운전은 절반이 깜빡이를 켜지 않아 발생한다는군요. 경찰이 어제부터 깜빡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깜빡이 켠 것을 깜빡하면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두운 밤, 갑자기 오른쪽에 있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꿉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끼어든 겁니다. 이어 차량들 사이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넘나들기를 반복합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깜빡이를 켜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일산으로 향하는 강변북로입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법규에 맞게 깜빡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경찰 단속반과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죄송합니다. 우측으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어떤 쪽으로 이동하세요? 저기 순환 가가지고 비행기 했잖아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운전자 10명 중 4명은 진로 변경을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 사고가 증가할 수도 있고 보복 운전의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깜빡이 미점 등 신고 건수도 15만 8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